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초고속 열차인 하이퍼루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yperloop Test Ru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테스트 런이니까 시험 운행이 되겠죠.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성공적으로 운행이 시험이 되면은 이제는 곧 있으면 우리가 이걸 탈 수가 있겠네요. Hyperloop 1 demonstrated its amazing transportation technology on May 11th at a private track north of Las Vegas, Nevada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그 북쪽 개인 트랙, 이제 private track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한 것이죠. 이건 이제 이 회사에서 내놓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이퍼루프 1이라는 이 이제 시험 운행하는 이 차가 그의 그 놀라운 어떤 운송, 그죠? 수소 교통 그 기술을 갖다가 증명을 했다고 하니까 성공을 한 거죠. During the test, electromagnets propelled a sled at 185 kilometers per hour along a specially built road. 자, 이 테스트 동안에요. 전자석이 이제 썰매와 같이 이런 슬레드를 갖다 파는 프로펠 시킨 거 추진을 시켰는데요. 속도가 시속 185km입니다. 특별히 제작된 이 로드를 따라서 이것이 운행이 되었습니다. This was a very early sample of the finished product.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운행한 모델은요. 완성된 버전 제품의 아주 초기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When the transit network is finished, 자, 전체적인 운송 네트워크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됐을 때 it will resemble a capsule inside a steel tube. 자, 만약에 이게 다 온전한 최종 모델의 모양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마치 우리가 사이파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강철 튜브 안에 있는 캡슐의 모양을 닮은 그러한 이제 운송수단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미지 그림에 The capsule will include a place for people. 당연히 그 캡슐 안에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Batteries will power the floating guided train to speeds of more than 1,000 kilometers per hour. 자, 이제 배터리가 이제 그 어떤 파워를 힘을 주어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죠. 저 floating guided train 이것을 갖다가 최대 시속 10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의 이제 그런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그 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만으로. The system should be ready in 5 years. 자, 이 전체적인 시스템은 5년 후 정도면 준비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우리 단어들 이렇게 올바른 순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완성된 제품의 가장 초기 샘플입니다. 라는 거죠. So this was a very early sample of the finished product. 그러니까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this는 finished product 앞으로 될 것의 초기 샘플 모형이다. 라는 것이 되겠네요. 그 캡슐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포함할 것입니다. Capsule will include a place for people. That's right. 사람들이 타서 이동하기 위한 것이 가장 1번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필요하겠죠. 관련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랭크에 알맞는 단어를 넣어볼 텐데요. 첫 번째 볼까요? Large parts of Germany's autobahn have no. 자, 우리가 흔히 아우토반이라고 하죠? 독일의 아우토반의 많은 부분들은요. 다는 아닌가 봐요. 자, 어떤 제한이 없죠?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No speed limit. 이런 곳에서 한번 달려보고 싶은 로망 있죠. Number B, the blank will be closed off because of track repair. 자, 이거가 지금 수리를 하고 공사를 한다면 무엇이 어떻게 될까요? 자, 닫혀있다, 이제 막혀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차단했다는 건데 어디일까요? The road, 그렇죠, will be closed off. 이 도로 구간은 이제 폐쇄될 예정입니다.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